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 여성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부산에 오구돈 사건도 일어났고 성폭행,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비서관에 의해서 또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당하면 누구보다도 이 여성 단체가 먼저 일어나서 이 부산시장 그리고 서울시장 비서관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수천 개 되는 여성 단체가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 단체를 위해서 생긴 여성 단체가 아니고 이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두둔하고 오히려 서울시장 같은 이 민주당 출신들에게 오히려 옹호하고 4.15 총선 전에 일어났던 일을 오히려 은폐하는 이런 여성단체 그리고 성폭력 상담센터는 저는 해체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네, 오늘 먼저 우리 정책 여성정책협의회 사무총장께서 성명서를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네. 성명서, 모든 여성 시민단체는 즉각 해체하라. 시민단체는 비정부기구로서 언제든 정부를 견제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특히 여성이 주도하는 여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서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그 어떤 손에게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15 총선을 보면서 여성 시민단체들이 좌파 포퓰리즘에 젖어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엄연한 책임 회피이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 현 시국에도 침묵하는 것은 더 이상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여성을 대변한다는 모든 시민단체는 즉각 해체하기를 바라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하나, 우린 여성정책협의회와 엄마부대는 NCCK 한국기독교협의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부산시장 오오고돈의 성폭력 사건과 서울시장 비서관 성폭력 사건에 침묵하면서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이른바 동성애법 용어법 지정을 촉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에 따른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모든 여성 시민단체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단체는 해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 하나, 지난 19대와 20대에도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했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에 입성하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의 지원으로 당선된 사실에 대해서도 암묵적 침묵으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모든 여성단체에는 즉각 해체하라. 하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전통적 또는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여성과 장애인들을 말하지만 사실은 동성애와 이슬람 그리고 각종 사이비 사상을 옹호하며 한국 교회는 물론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문화 막시즘으로 끌고 가는 것에 침묵하는 모든 여성 단체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하나, 우리 여성 정책협의회와 엄마 부대는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모든 여성 단체들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한다. 한국의 페미니즘은 소위 성소수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들을 정상적인 여성단체로만 인정할 수 없다. 이들이 언뜻 여성의 권리도 함께 주장하는 것 같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양성평등이 아닌 피해의식을 전제로 하는 성평등을 말하면서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하는 성소수자를 대변한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주장하거나 인정하는 여성 시민단체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해체되어야만 마땅하다. 하나, 여성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회장한 페미니즘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구도를 형성한 것과 같이 남성 또는 여성의 구도를 형성하면서 남성은 악하고 가해자며 특권층이라고 역차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현 정부가 페미니스트 여성 시민단체들과 밀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에 우리 여성정책협의회와 엄마 부대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모든 여성 시민단체는 스스로 해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캐서린 맥키넌의 말 발언에 주목한다. 페미니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하나이다. 공산주의는 같은 하나이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정부가 페미니즘의 목표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성 시민단체로 가장 세력들이 공산주의와 유사한 대립구도를 만들어 여성들의 피해의식을 조종하여 우리 사회를 남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명백하다. 페미니즘은 본래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서 파생된 것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성을 훼손하고 있어 이들 여성단체는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하나,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로 나뉘어 총선 압승과 부정선거에 대해 국론 분열이 일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가짜 공평, 가짜 평화로 국민들을 선동한 문재인 정부에게 있고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막는 우리 여성정책협의회와 엄마 부대를 마치 혐오를 조장하는 범죄 집단으로 몰고 일반 국민들을 역차별을 갈라놓는 현 정부 여성 시민단체는 존재 자체만으로 반사회적 행위이기에 즉각 해체하기를 바란다. 여성정책협의회 엄마 부대 엄마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